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저씨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야. 넥타이 메고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러브콜이 오고 나를 멘토라 부르는 어린 친구들까지 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인디게임 개발 아재 김동규다. 나 이제부터 혼자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7년간 다니던 게임 회사가 망하던 해 나는 결혼을 했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게임. 나는 본격적으로 나만의 게임을 꿈꾸기 시작했다. 아내가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고 하루 종일 게임을 만들었다. 게임 회사에서 7년 동안 배운 기술이 먹힌 걸까? 혼자 만든 첫 게임은 중국에서 대박이 났다. 두 번째 게임을 만들 땐 힘이 되는 친구들까지 생겼다. 조금만 더 해가지고. 어? 다운로드 수가 갑자기 늘었는데?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 4만 넘었다. 우와, 대표님 저희 4만 넘었어요 이제. 4만이요? 대박이야. 폐기로 달렸던 7년, 시행착오를 견디며 달려온 6년. 나는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꿈을 막지 못하니까. 구글 플레이. 네, 로그라이프는 캐주얼한 슈팅 게임이고요. 그 안에 RPG 요소를 녹여내서 성장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저희가 개발 분야밖에 모르던 그런 개발진이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자체 마케팅, 그러니까 피처링 등을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에게 또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도 많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주변에 어떤 게임들이 나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따라하다가 실패한 경우들을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대세나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을 작품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게임을 계속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실험정신이 강한 게임들이요. 도전정신이 있는 게임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쪽 게임 생태계도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플레이.